what are you doing today? Well, today I'm shooting daily content. 자, 근데 각본대로 하자. 한국말로 하자, 국어로. 오늘은 저희 데일리 컨텐츠 촬영 날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인킹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매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It's because I want to deliver. 전 전달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데일리 컨텐츠를 매일 공부를 해야 학습이죠. 우리는 매일 인강이 나와요. 자, 글자 그대로예요. 데일리, 매일이라는 거죠. 매일매일매일 영어 인강이 나옵니다. 이제 존이 등장하고 스미스가 등장하는 예문은 이제 식상하잖아. 그래서 이 비디오를 계속 꾸준히 플레이해서 한번 보십시오. Hear me out. You'll get something. 실시간 검색이라는 것이 다 언어로 전환될 수 있는 컨텐츠라는 점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 거리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현실이고, 실시간 검색에는 문화, 경제, 예술, 상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70%에서 80%는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 예전 영상 중에 샤넬이 가격을 인하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뉴발란스가 새로운 신발을 출시했는데 매진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안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언어가 매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PPL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저희는 간접적으로 그 상품이나 상황들을 100% 내용을 토대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언어를 새롭게 창출을 할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 효과는 상품이나 저희가 넣고 싶은 무언가를 맞춤형 형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SSC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SSC, Sub-Study Contents. 그 인강을 토대로 여러 예문들과 여러 학습지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 서브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SNS로 제가 매일 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무료인 걸 떠나서 It's continuous, 지속적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지켜드리는 습관 지킴이죠.